완연한 봄 기운이 맴도는 요즘 2019 서울 모터쇼에서 혼다 코리아가 미들급 바이크 5종을 선보였다. 5종의 모터사이클을 소개하기에 앞서 모터사이클의 배기량 구분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1000cc의 배기량을 가진 바이크를 리터급이라고 부른다. 리터급을 기준으로 배기량이 절반 수준인 500에서 600cc의 바이크를 미들급, 1000cc를 4분의 1로 나눈 250cc 바이크를 쿼터급, 1000cc 이상의 배기량을 가진 바이크를 오버리터급이라고 부른다. 혼다의 미들급 라인업은 650과 500으로 구분된다. 650 시리즈는 리터급보다는 부담이 적지만 4기통 엔진을 고회전으로 뒤어짜는 짜릿한 스포츠 주행을 중점으로 개발됐다. 500 시리즈는 보다 대중적인 콘셉트이다. 효율의 스포츠성까지 갖춰 일상과 레저 모든 부분에서 초보자부터 베테랑까지 만족시킨다. 단순히 배기량이 다른 것뿐만 아니라 같은 미들급 내에서도 타겟 소비자층을 달리한다. CB500F 스포츠 네이키드 바이크 CB500F의 부분 변경 모델로 엔진과 CC는 이전 모델과 거의 동일하다. 대신 더욱 스포티해지고 공격적으로 다듬어졌다. 471cc 병렬 2기통 엔진은 이전 모델에서 배기 라인과 밸브 타이밍 등을 수정, 최고 출력 47마력, 최대 토크 4kgm을 발휘한다. 이 채널 ABS가 적용되며 슬리퍼 클러치의 적용으로 백토크 등의 현상이 감소했다. 320mm 대구경 프론트 디스크와 17인치 휠, 돌입식 포크 및 프리러드 조절이 가능한 모노 쇼크 서버를 갖췄다. 또 LCD 기기반과 테이퍼드 핸들바 및 LED 방향 지시 등이 적용됐다. CBR500R, CBR500R은 날렵하고 스포티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LCD 기계반 및 LED 방향 지시 등을 적용했다. 기어 포지션 센서와 더불어 시프트 업 인디케이터가 적용돼 변속 타이밍을 알려준다. 시프트 업 인디케이터는 250rpm 단위로 조절할 수 있다. 핸들바의 위치도 수정해 더욱 공격적인 라이딩 포지션이 됐다. CB500X 500 시리즈의 어드벤처 바이크 CB500X다. 더욱 적극적인 오프로드 스타일과 개선된 방풍 성능, 길어진 서스펜션, 19인치 휠 등이 적용됐다. 좁은 길에서도 원활한 기동을 위해 조향각을 확대했다. 471cc 병렬 2기통 엔진은 실용 영역의 출력을 개선했다. 또한 듀얼 머플러 팁을 적용해 스포티한 배기 사운드를 갖췄다. 새로운 디자인의 LCD 기기반에는 현재 기어와 시프트 업 표시 램프를 추가, GPS 장치를 장착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CB650R, CB650R은 기존의 CB650F를 대체하는 모델이다. 새로워진 CB650R은 이전 모델 대비 고급스러움과 성능을 끌어올렸다. 네이키드 모델은 깔끔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모든 전구류에 LED로 통일해 세련됨을 더함과 동시에 새로운 기계반을 적용해 미니멀리즘 스타일의 깔끔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더불어 높은 시인성도 확보했다. 새로운 핸들바는 기존 CB650F 대비 상체가 더 숙여지는 공격적인 드라이빙이 가능하다. 스텝의 위치 또한 뒤쪽으로 당겨 더욱 스포티한 라이딩 포지션을 연출한다. 649cc 4기통 엔진이 장착돼 최고 출력은 95마력, 최대 토크는 6kgm을 발휘한다. 서스펜션 또한 7단계로 프리러드 조절이 가능해졌으며 이 채널 ABS와 리어 휠의 슬립을 억제하는 HSTC가 적용됐다.
CBR650R은 CBR650F를 대체하는 모델이다. 리터급 바이크인 CBR1000R 파이어 블레이드와 닮은 디자인이 특징이다. 5kg M을 발휘한다. CBR1000R과 유사한 듀얼 타입 LED 헤드램프는 공격적인 프론트 디자인을 완성한다. 또한 LCD 기기판에는 현재 기어와 변속 타이밍이 표시된다. 4피스톤 캘리퍼가 적용되며 듀얼 320mm 디스크가 장착된다. 또한 Y 스포크 타입의 경량 알루미늄 휠을 장착했다. 레플리카 바이크에 입문하고자 하는 소비자와 레플리카에 익숙한 운전자들에게도 모두에게 적합한 모델이다. 미들급 바이크는 성능과 효율, 스포티함과 편안함 사이에 위치하며 모터사이클 업계에서 혼다는 높은 정비 편의성과 내구수성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좋은 바이크를 찾고 있다면 혼다의 미들급 바이크는 존재감을 드러낸다. 스포티한 주인과 더불어 일상생활의 모빌리티 동반자가 됩니다.